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희슬입니다. 자, 오늘 브리온과 DRX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승리가 정말 간절한 두 팀이었는데요. DRX가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의 POG 선수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2-0 승리를 가져가면서 순위표에서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세탭 선수부터. 오프라인 경기 저희가 저번에도 오프라인 경기 좋은 경기력으로 이기는데 오늘 좀 더 만족스러운 경기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클리어 선수도 오늘 첫 POG 자리이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상대가 저희가 1승이 정말 간절한데 상대가 준비를 좀 잘해왔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하게. 그래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저희 할 거 하면서 뭐 잘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오늘 DRX 팬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오프라인에서의 승리의 모습 기원해도 될까요? 세탭 선수? 네, 저희 경기력이 되게 좋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에서 사실 상대가 굉장히 초반 바텀 압박을 심하게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1세트에서 이제 제리 룰루 상대로 사이온이 바텀에서 상고리에서 인베이드도 하고 탑 놔두고 계속 바텀 가서 갱킹도 가고 이런 식으로 바텀 압박을 했었는데 그때 좀 미드, 정글, 탑끼리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세탭 선수? 그냥 살면 이득이다 하면서 탑 겁나 잘 크고 있다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탑 잘 크고 있으니까 힘내라.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요? 실제로 레넥톤 잘 크고 있었거든요. 클리어 선수.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아. 최고를 갈고 있어가지고. 그쵸. 사이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클리어 선수 레넥톤 아주 쑥쑥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레넥톤이 아주 잘 큰 걸 기반으로 해서 세탭 선수도 중간중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20분에 햇바론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진짜 바론을 먹으려고 했던 건지 전투 유도를 하려고 했던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무슨 의도였고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해요. 세탭 선수. 일단 아지르가 템이 부영과 내셔를 가면은 바론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버스트 할 생각으로 제가 마크 할 생각으로 오더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세탭 선수의 오더였다요 그러면? 네. 와, 그 결과 이게 사실 채팅창에서는 억지 이득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리인 것 같은데 한타도 대승하고 결국에는 바론까지 가져가면서 큰 이득을 봤습니다. 승리에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후에 또 승리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달리가 딱 넘어왔을 때 세탭 선수가 바로 토스해주면서 잡아내고 두 번째 바론 가져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폴로 선수가 좀 콜을 해줬던 건가요? 이때 서포 피어 선수가 네. 요네가 너무 선수, 네. 네, 시야가 없이 민다에서 한번 보자 했는데 딱 그때 니달리가 타이밍 좋게 넘어와서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 결과 바로 먹고 드래곤까지 먹고 게임을 끝내버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세트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세트에서 파이크가 나오면서 바루스 파이크 어떤 픽이었는지 준비된 픽이었나요? 클리어 선수? 네,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밴픽 회의를 하고 이제 실제로 스크림에서 연습을 해봤을 때 괜찮은 픽인 것 같아서 준비되었던 픽인 것 같습니다. 아, 준비를 하셨군요. 근데 사실 조금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바로 앞쪽에서 파이크가 좀 많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잘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때는 좀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이게 게임이 끝나서 이게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 조합이 워낙 어려운 조합이기도 하고 이제 카밀이 좀 잘해야 하는 조합인데 제가 좀 어정쩡하게 한 부분도 있어서 본대가 좀 피해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적적하게 하셨다뇨. 사실 너무 카밀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는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두 번째 용을 먹을 때 두 번째 용을 그냥 주고 카밀 쪽으로 오히려 이제 스펀지 선수가 같이 가서 사이온을 잡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초중반쯤에. 그때 확실히 좀 카밀 밀어주기인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네, 이제 그때면은 사이온이 이제 한타가 카밀이랑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밀한테 골드를 몰아주고 나중에 이제 카밀이 캐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카밀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카밀이 캐리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클리어가 캐리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해주세요, 클리어 선수. 카밀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잘 큰 카밀이 사이드를 돌면서 오브젝트 싸움 앞에서 상대를 좀 교란시키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때 클리어 선수 본인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팀 내 어떤 선수의 오더가 있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콜이 나오진 않았고 그냥 다 같이 생각해서 이제 사이드 쪽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의견이었고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바론 치는 상대를 뒤쪽에서 카밀이 확 들어가서 애쉬 잡아내면서 한타 대승. 그때 굉장히 짜릿했을 것 같거든요. 잘 키운 카밀. 네, 정말 열사연 안 부럽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세탭 선수?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할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아, 네. 당연히 해야 할 플레이였다. 맞나요, 클리어 선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자리에서 진짜 적절한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오늘 2대0으로 멋진 승리 이뤄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 와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DRX가 이제 다음 경기가 또 T1이랑 맞붙게 되더라고요. 둘이 지금 순위 싸움이 굉장히 박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탭 선수? 저희가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린 것만큼 하던 대로 하면은 T1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네,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클리어 선수도요? 네, T1 정말 잘하는 팀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또 온라인인 만큼 저희 기량 100%로 또 가면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팬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탭 선수. 저희 오프라인 경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좀 좋은 경기력으로 이긴 것 같아서 좀 보답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멋지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클리어 선수도 첫 POG라서 좀 떨리셨을 텐데 카메라 보면서 마지막으로 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좀 오프라인 초반에 질 때는 약간 끝나고 도망치듯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요즘은 이제 또 성적도 괜찮고 하니까 좀 당당하게 정리도 할 수 있고 이제 와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인터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DRX의 POG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리브 샌드박스 유스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